제일 문제가 이제 수수료고요. 대리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, 손을 놔버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 이거 못하겠다 파업을 하시는 거예요. 본사하고 저희 위탁관계잖아요. 그럼 물건은 배달을 해야 될 의미가 있는데 소장님이 갖고 나가서 하면 왜 갖고 나갔냐, 못하게 하고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건드리지 못해요. 자기네 구역이라고 해서 못 건드리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. 직영분들이 하시려고 하면 옛날 마냥 카미테로 못 나가게 한다든지, 또 차를 앞에 갖다 놓고 못 나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니까.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. 경기도 김포시에서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대리점주 A씨. 신도시 개발로 담당 구역이 커지면서 구역 분할 문제를 놓고 소속 기사들과 견해 차이를 보였습니다. 그러던 중 일부 기사들이 민주노총 택배노조에 가입했고 A씨를 상대로 조직적 괴롭힘을 가했습니다. 배송 수수료, 지파 수수료 인상 등을 요구하고 안 받아들여지면 배송 업무를 거부했습니다. 채팅방에선 사과하거나 살려달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라며 집단 비방과 험한 욕설도 이어졌습니다. 그리고 지난달 30일 A씨는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자신을 괴롭힌 기사들의 이름을 유서에 하나하나 적은 고인은 너희들로 인해 버티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택한 한 사람이 있었단 걸 잊지 말길 바란다며 한맺힌 말을 남겼습니다. 새 아이가 지금 또 너무 애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아직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게 참담하고요.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. 지금 속된 말로 그냥 총대를 맸다? 뭐 이렇게밖에 지금 저희가 느껴지지가 않고요. 뭐 강력하게 뭐 처벌이나 이런 내용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. 그냥 자제해달라고, 제발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좀... 아... 좀 죄송합니다. 이렇게 눈물이 막... 근데 억울한 죽음이 안 되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하는 데까지는 해볼 계획입니다. 새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가장이 스스로 삶의 끈을 놓아버리게 만든 고통.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택배 대리점주와 기사들 간의 다툼.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동료 대리점주가 대신 증언했습니다. 뭐든지 다 협력관계죠. 제가 대리점주라고 해서 이분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나름대로의 그 구역에 있어서 물건을 갖고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협력관계로 보고 있습니다. 대리점으로 수수료가 들어옵니다. 한 분 한 분씩 그분들의 월급 명세표를 드리면서 페이를 드리는 거죠. 정산표와 함께. 사무실은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. 오피가 있어야 되고 자재를 구해야 되고 송장이나 기계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수료 체계가 있는 거죠. 일반 비노조원들은 정상적으로 하고요. 또 노조원 분들 중에도 정상적으로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퇴업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. 공간에 분류를 해놓으시면 또 들어오셔서 갖고 나가셔야 되는데 그거를 내일 하신다고 안 갖고 나가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본사하고 저희 위탁관계잖아요. 그럼 물건은 배달을 해야 될 의미가 있는데 소장님이 갖고 나가서 하면 왜 갖고 나갔냐 못하게 하고 우리 대리점에 있는 사람 외에는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건드리지 못해요. 이분들이 자기네 구역이라고 해서 못 건들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. 고객님들한테 가야 되는 물건인데 이 물류 분류장에 그냥 쌓여 있는 거죠. 대리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손을 놔버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 이거 못하겠다 파업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대리점 소장님은 그거를 혼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. 직영분들이 하시려고 하면 옛날 마냥 차 밑에 가서 못 나가게 한다든지 또 차를 앞에 갖다 놓고 못 나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걸 대체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제한적이다 보니까 계속 쌓여만 가는 거죠. 대리점 소장님들이 이제 같이 있는 동료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뭐 10%는 10%, 15%는 15% 이렇게 공개를 하고 하시죠, 대개는. 수수료를 전체적으로 올려달라든지 이제 회사에서 요구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. 여기는 솔직히 나도 그렇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돈 벌러 오는 일터입니다. 여기 싸우러 오는 일터가 아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수수료가 터무니없이 그냥 5%로 조정해달라. 그럼 5% 갖고 내 거꾸로 물어봐요. 5% 갖고 운영하시겠냐고. 이거 운영할 수 있겠냐. 그럼 제가 바꾸자고 나랑. 저도 택배 한 20년 했지만요. 이렇게 마음적으로 아픈
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. 저희 우리 같이 있는 동료들한테도 내가 또 더 잘해줘야 되는데 못해준 부분도 있나?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? 얼마나 힘들고 공포스러웠을까는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.